지난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씨의 유해를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 파주시 부근에 묻으려던 유족들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. 최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여론 등으로 땅 주인이 땅을 팔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전 씨 유해는 2년 넘게 연희동 자택을 떠나지 못하게 됐습니다.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사유지입니다. 북한과 거리가 10km 정도로 날이 좋으면 개성공단이 보일 정도입니다. 바로 전두환 씨 유족이 전 씨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 구입하려던 땅입니다. 전두환 일가는 북한이 보이는 전망대 부근 땅 1,700평가량을 사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지난 2021년 숨진 전 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내란죄로 형을 확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습니다. 유족들은 대신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전 씨 뜻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. 화장해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. 하지만 전 씨 유족 측이 땅 주인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 시민단체는 물론 지자체까지 파주 어디에도 전 씨가 편히 잠들 곳은 없다며 한 목소리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생전에 자기 과오에 대한 진실적인 반성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제 공분을 샀던 이제 광주 학살의 원흉이기도 한데 결국 유족들의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앞서 매매를 검토했던 땅 주인이 논란이 불거진 뒤 어느 누가 와도 팔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. YTN 취재진이 직접 만난 땅 주인은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이제는 억만금을 주더라도 땅을 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자리가 임금한테 하사받은 땅이에요.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와글와글 하니까 그때서야 저도 이제 아이고 이거 조상님이 이게 팔지 말라고 그러나 보다. 좀 죄책감도 들고. 최근 12.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만든 영화 흥행으로 전 씨 등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높은 가운데 2년 넘게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된 전 씨의 유해는 당분간 갈 곳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. YTN 유서연입니다.